이거는 뭘까요? 아까 저희가 그 말도 안 되는 숫자 계산할 때 이거 NAN이 떴잖아요. 이게 not a number거든요. not a number라는 문자예요. 아, 그 문자가 아니라 예, not a number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NAN인데 얘는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얘도 왼쪽 오른쪽 똑같죠? 얘도 왼쪽 오른쪽 똑같으면 true가 나와야 될것 같은데 예, false가 나와요. 예, 얘도 왼쪽 오른쪽 다 지금까지 왼쪽 오른쪽 다 똑같으면 true가 나왔는데 얘는 false가 나와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자바스크립트를 포기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이거 황당하죠. 처음 보시는 분들은 예, 이거 보면서 엄청 황당해 하거든요. 왜 NAN 똑같은데. 예. 그리고 또 이거 이번에는 이런 거 1이랑 이거 1이랑 이거 문자 얘는 숫자 1이고 얘는 문자 1이죠. 이거 다르잖아요, 모양이. 얘는 숫자고, 숫자 1, 얘는 문자 1이면 다르잖아요. 근데 true 나와요. 여기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그 자바스크립트를 아직 그 뭐야, 구구단도 못 만들었는데 포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이 원리를 알려면 엄청 복잡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연산자를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알려드려야 되는구나. 이게 는는 오 이것도 예, true 나오죠. 근데 이거 좀 웃기잖아요. 숫자 1이랑 문자 1이랑 같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연산자를 하나 더 갖고 있어요. 오 이번에는 는는는 세번 쳐야 돼요. 힘들긴 한데 예, 세번 치기 귀찮긴 한데 이렇게 는는는 세번 치면 제대로 이렇게 false가 나와요. 이게 그막 자바스크립트를 욕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막 변태 같다고 그러거든요. 이런 거 있죠. 얘는 예, 왼쪽 오른쪽 같은데 false고 얘는 예, 왼쪽 오른쪽 다른데 true고 이게 이건 사실 저도 못 외워요. 이거는 외울 필요도 없고 이런 걸로 막 자바스크립트를 욕하고 하시는데 사실 이런 거는 외우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해답을 알려드렸죠. 이렇게 는는는 세 번을 쓰면 이제 제대로 된 비교를 해줘요. 그래서 는는는 세 번을 쓰는 거를 저는 더 추천을 드려요. 이것도 똑같은 연산자거든요. 얘네들 이런 기호들은 다 연산자인데 예, 는는는 세 번을 쓴다. 비교할 때는 는는 쓰지 말고 는는는 세 번을 써서 비교를 하면 같은지 예, 같으면 이렇게 true. 다른 근데 이거는 네 그러면 예외가 얘만 남아요. 는는는까지 다 하면 예외는 얘만. 얘만 유일한 자바스크립트 이 비교의 예외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의 일종의 팁인데 자바스크립트는 진짜 막 외울 게 엄청 많아서 다른 언어 했던 프로그래머들도 자바스크립트를 배울 때 매우 헷갈려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근데 사실 이렇게 옆에서 공부하는 걸 지켜보면 진짜 쓸데없는 거를 외우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있고 정작 외워야 될건안 외우고 그러고 있어요. 그중 하나가 이 는는이거든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 자바스크립트 코딩을 하실 때이 는는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이 는는은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무조건 비교는 는는는으로 한다. 예, 비교는 는는는으로 한다. 그러면 예, 예외가 유일하게 딱 하나 남아요. 이 not a number 얘네만 무조건 false다. 나머지는 다 비교가 된다. 네.
같은지를 알아보는 연산자 이걸 해봤고요. 다른지를 알아보는 연산자도 이렇게 있어요. 느낌표 는 하면 오는 오 하면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달라야 예 트루루를 하고 왼쪽이랑 오른 잠시만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예 달라야 트루고 같으면 false죠. 근데 얘도 똑같은 그 황당한 일이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해도 예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다른데 다르면 true라 그랬죠? 근데 false가 나와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이렇게 느낌표 는는 예 는는는처럼 세 자리 세 자리로 비교를 하면 돼요. 그러면 true. 다시 그래서 이 는는은 잊어버리시고 예 방금 배웠지만 그냥 쓰지를 마세요. 예 는는은 예 잊어버리시고 이거 느낌표 는 얘도 잊어버리세요. 무조건 저희는 세 자리로 해요. 예, 는는는 그 다음에 느낌표 는는 이 는는는이랑 느낌표 는는의 관계는 여기서 오 는는는 하면 오 하면 트루죠. 이렇게 얘가 트루면 얘는 무조건 반대예요. 얘는 얘가 트루면 얘는 무조건 false예요. 그래서 이거 반대 얘가 true면 얘는 false고 얘가 true면 얘는 false고 그래서 얘가 true면 이 값은 그냥 무조건 false겠죠. 예. 그래서 서로 반대 관계예요. 여기까지 값이랑 저희 연산자들 다양한 연산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제가 주기적으로 정리를 할게요. 아, 지워버렸네.